외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태극전단 대인어김입니다. 국회에서 열린 2차 구국 포럼에 트럼프 대통령의 동아시아 담당 특보인 전 한인회장 유진 유 회장이 특별연사로 방한했다는 광고를 보고 중후한 중년 부인이 찾아왔습니다. 수소문 끝에 국회 식당으로 유진 유 회장을 찾아와 정중하게 인사 후에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 서울구치소에 찾아와 박 대통령을 한번 만나줄 것을 애원했습니다. 유진유 특보와 같이 식사를 하던 일행들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중년 여인은 울먹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만 조금만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 호소했습니다. 박 대통령의 지병이 아주 나쁜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. 이 상태로는 위험합니다. 내가 법정 출두하시는 박 대통령의 얼굴을 뵈니 아주 검은 빛이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에게 박 대통령을 제발 구출해 달라고 매달려 주세요. 미국 큰 병원으로 후송되게 병보석 신청으로 미국에 이송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박 대통령을 살려놓아야만 미국과 한국의 공존공영의 길이 열린다고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. 국민들 사이에 구치소에서의 박 대통령의 학대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지만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독에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가실 때 박 대통령의 머리카락 한 올을 가져가셔서 중독 검사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. 편파와 거짓으로 가득한 저들이 온 나라를 포로로 잡은 이 나라에서의 엉터리 검사 소견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. 저는 온몸에 독이 쌓여 있어 얼굴이 검은 빛으로 변한 것이라 확신합니다. 온 얼굴에 아주 시커먼 빛이 가득합니다. 대통령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? 꼭꼭꼭 부탁드립니다. 박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대단히 위급하며 지병 또한 대단히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. 독극물 검사 반드시 필요합니다. 대통령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유진유 특보께서 박 대통령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가시게끔 각곡히 부탁드립니다. 급합니다. 박 대통령을 구출해서 바로 미국의 큰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적극 건의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박 대통령의 지병이 계속 악화돼가고 있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. 몸에 독이 쌓이면 얼굴이 검은 색으로 변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. 독극물은 장기간 미량이라도 계속 쌓이면 신체 기능이 떨어져 결국 어느 시점엔 치명적 죽음에 이를 수 있답니다. 피부가 누구보다도 하얀 분인데 지금은 엄청 검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. 보통 사람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리 많지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. 이번 기회 유진유 특보님께서 박 대통령의 머리카락을 가져가셔서 미국의 국립과학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땅굴 문제도 거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대한민국의 핵보다 더 무서운 땅굴이 서울 지하철 선로를 따라 쫙 연결망되었다는 첩보를 분명히 알려주십시오. 청와대 앞마당까지 그리고 인천계양구에서 발각된 것까지 이것을 미국이 다 알아야 대북한 전쟁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. 유진유 특보님, 꼭 전해주십시오. 유진유 특보는 그 여인을 아무리 보아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무지한 여인이 아니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인이며 한국의 일반 국민이 보는 시국관이요 현실이라 판단하고 말 한마디 질문도 없이 묵묵히 끝까지 그 여인의 말을 다 듣고 난 후 한국이 처한 위기의 상황과 너무나 편파적이고 억울한 박 대통령의 억울한 감옥 생활에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시며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작성한 후 지금이 미국 시간으로는 밤 11시 50분이군요 라면서 백악관의 아시아 담당 부서에 팩스를 넣었습니다. 한국 박 대통령의 구속 수감은 대다수 한국민이 억울해하며 잘못됐다는 여론이니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 박 대통령의 억울한 구속 수감과 구치소 생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한국 시민들의 여론을 발송 조치했습니다. 유진유 특보는 방한 시 일정을 변경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하면 될 일을 질문 한마디 없이 그 여인의 말을 다 들어주었고 미국 백악관의 문서를 발송해 주는 민원 청취의 성실함은 한국 정치인에게는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. 실제 강연에서도 정치인의 봉사정신을 강조했지만 이 사건은 우리 한국인에게 미국 정치인들의 시민심부름꾼 사상을 실천하는 사회의 봉사자 역할을 실천했던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었습니다. 미국 정치인 유진유 위 품격과 즉석 민원 처리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하며 한 여인의 애절한 호소가 미국 정치권에 반영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.
액티브 시니어 김 선생님의 글을 태극 전단 데이너 김이 올립니다.